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점리에 위치한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태양광, 그리고 주택과 토지 총 면적 4,581평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 계신 부분인데요. 조용하고 한적한, 그러한 약간 지대가 높은 부분에 있는 태양광입니다. 주택 한 채와 전체 토지 면적은 4,581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방문해 보니까요. 태양광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고요.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정남향 방향입니다. 이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건폐율 40%, 용적률 100%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좌측부터 맨 우측에 깜빡이는 이 부분 모두 포함해서 총면적이 4,581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600평의 태양광 200kW를 설치해놨는데요. 더 많은 면적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이 양호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자, 화살표 깜빡이는 이 빨간 부분이 전체 4,581평인데요. 좌측에 있는 부분 일부에 600평 정도에만 현재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태양광 주변에도 아직 공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150km를 더 증축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총 토지 면적 4,581평의 지목별 분석 현황입니다. 대지가 138평, 임야가 655평, 그리고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3,788평입니다. 총면적의 8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전83% 중에서 600평 정도를 태양광을 했으니까요. 나머지 전도 태양광을 할수 있겠죠. 자,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관표율 40%, 용적률 100%가 되었습니다. 단독 다중다가구 연립다세대 제1종, 2종 건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개발행위 허가가 잘 나는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뭐니뭐니 해도 현재 이 지역은 태양광을 더하면 되겠죠. 전으로 되어 아, 있으니까 사장님, 태양광이 사장님, 여기 보니까. 올라와 보니까 앞이 탁 트인 게, 오늘 날씨가 비가 오고 흐려서 그런데, 예, 맞습니다. 이게 날이 맑으면 해는 정말 잘 들겠네. 아, 예. 이게 방향이 남향인가? 정남향입니다. 정남향? 예. 해가 이거 지대 높고 그래야지, 근데 걸리는 것도 예, 없고요. 하루 종일 됩니다. 하루 종일 해가 잘 예, 되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기 태양광 설치하셨네. 태양광 설치가 아주 입지 쪽에 최고 좋습니다. 아, 그렇게 예, 좋으네. 이렇게 이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네. 예, 올라와 예. 보니까 아주 지대가 높고 환경해가 잘 들고. 그럼 예. 여기에 있는 게 지금 총면적이 몇 평이죠? 딴 거는, 예. 밭이, 예. 저기요, 예. 3,925평. 아, 그리고 또. 임야가 또, 좀 썼겠어요. 655평.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은, 여기 앞에 여기 아까 보니까 요 인버터가 있는 것 같던데요? 예. 위에가 32개 32개, 있고, 32개. 32개 있고, 예. 저 아래 또 그 있구나. 밑이 33개. 아, 그렇게.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태양광 아래 전부 그, 사장님, 그 제가 여기 와보니까 이 약한 650평의 태양광 설치하셨는데 그 태양광 밑에 전부 이렇게 이거 표고버섯으로 해놓으셨네? 예, 해놨습니다. 보수입니다. 이야, 이거 뭐 공간을 하나도 버릴 게 없이 활용을 하고 맞습니다. 계시네? 이야, 이거 머리를 아주 잘 쓰셨네. 예. 아, 조금 전에 우리가 멀리서 봤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 태양광 뒤편에 이게 인버터가 있네요. 32개였습니다. 야, 요 위에 쪽에 32개 있고 저 아래 또 있다 저 아래 그랬네? 33개. 아, 그래서 맞습니다. 인버터에서 이제 전기를 이렇게 이제 전환해서 그렇죠. 올리는구나. 예,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좀잘 몰라서요. 예. 사장님, 아침 비가 많이 오는데요. 그 일반 전기 패널하고 틀리네요, 여기가. 버섯을 많이 재배해요, 아까 보니까. 밑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난게 8차가 들어가 있어요. 8차가. 그러면은 이게 전기료가 비싼 이유가 그 패널하고 밑에 축사를 했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밑에 축사를 이 정부에서 이 한전에 이 동이 작으니까 이 지원하기 위해서 밑에다 축사를 재놔야 됐단 아, 버섯 재배 축사를. 이게 20년 계약입니다. 아, 20년? 그래서 전기료가 비싼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이 나오죠. 아, 조건이. 이러면 땅 행보다는 많이 나오죠. 가중치가. 만약에 전기료가 적게 나오면은 거기서 지원을 아, 해주나요? 그렇죠. 나머지 부분을. 그러면은 이게 한 달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기료가?
한 700만 원 좀 넘어요. 넘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거 저기 150평, 아, 150km를 더 증축 허가 났으니까 그것까지 하게 되면 수입이 더 늘어나겠네? 한 1000만 원이 넘을 겁니다. 원래. 1000만 원이. 예, 그리고 버섯은 또 버섯대로 그렇죠. 수입을 가져오시고. 예, 예. 괜찮네, 귀농 귀찮은 사람도. 그,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실 때에 현재 요 600평에 200km 외에 예. 150km 더 증축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 예, 예. 그 증축은 이렇게 사이사이 하고 예. 이 옆에 지금 빈 공간이 제가 와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예, 옆으로 좀 예, 이 옆으로 하고 해서 앞으로 150km를 더 늘리시다 이런 뜻이네요. 예예. 예. 허가가 다 나오고 잠깐 세무서에서 예. 허가 다 냈고 예. 보증보험까지 다 들었어요. 아, 다 끝. 그러면 서류상 또 이렇게 행정 절차는 다 끝났다고 봐야 되겠네. 다 끝났죠. 그냥 선로가 없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선로를 넘어야 그것만 더 앞으로 작업을 하면 되네. 선로 떨어지면 바로 공사되고. 예, 알리. 지금까지 이제 소유주 되시는 분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여기 태양광의 특징은 위에는 태양광, 아래는 전체 면적을 참나무 약 한 8차분의 표고버섯이 재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체 현재 200kW에서 앞으로 150kW를 추가로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이미 허가를 다 받아놨다 그랬죠. 두 사람 명의로 허가를 두 개를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150평을 더 증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200km에다 150km 하면 총 350km의 발전량이 되겠죠. 이것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죠. 발전을 할 수 있는 사업자 태양광 발전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50km를 증설하기 위한 인허가 보험 보증보험 보험료까지 모두 드러나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설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이제 집 한 채 주택이 있는데요. 대지 면적은 138평, 건축 면적 25.4평, 연면적 25.4, 방 하나,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그리고 전기는 일반 전기와 농어촌 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발전도 되지만요. 그리고 또 위치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고 공터가 많기 때문에 꿀벌 사육에도 아주 최적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유주께서는 꿀벌도 사육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접내에 위치한 태양광을 하고 있고 또 주택 한 채, 토지 총 면적 4,581평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렸습니다. 이 토지 4,581평은요, 임야 655평을 제외한 대지 130평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인데요. 전 중에서 600평만을 전 태양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전에도 태양광을 더 증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뇌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걸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